거한 씨,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벌금 얼마예요? 글쎄요. 저희는 걸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100만 원 하나? 아, 100만 원. 그럼 저희가 50에 퉁쳐드릴게요. 예? 아, 그게 무슨... 미성년자한테 술 파셨잖아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얘 미성년자예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니, 조금 전에 그 세 분 다 신분증 검사 제가 했잖아요. 아저씨, 지금 청소년 보호법 위반하셨다고요. 아, 근데 뭐 한 50주면 여기서 끝내고 없던 일로 할게요. 아, 사장님, 눈 좋으시네. 콜로 빨리 끝내세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취한 것 같은데 장난하지 말고 어서들 먹고 가요. 아, 이거 장난 아닌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별 이상한 놈들이 다 있네. 신고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저한테 술을 팔았어요. 셀프 신고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제가 분명히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막 술을 팔았다니까요?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서 셀프 신고했습니다. 아, 이런 편의점 그냥 두면 안 돼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저... 아, 뭐 이렇게... 진짜 사장은 아니고... 뭐야? 진짜 사장도 아니었어? 사장처럼 일하는 직원입니다. 아니, 이 편의점에서 그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다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 에? 아, 그럴 리가요. 항상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저는. 이 아저씨가 팔았어요. 이 친구한테 술 파신 거 맞죠? 예. 술을 판 건 맞는데 이 신분증 딱 보고 그 성인인 거 확인했다고요, 제가. 민증 좀 봅시다. 2000년생 안성희 맞죠? 맞는데요? 예? 말도 안 되지. 아니 아까 안에서 확인을 할 때는 분명히 미성년자가 아니었다고요. 아, 맞다, 그래. 맞다 안에 그 CCTV 확인해 보면 되겠네. 예? 신분증을 확인한 건 맞는데 내용이 안 보이네요. 아니, 저는 분명히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막 술을 팔았다니까요. 참 양심도 없어. 근데 안타깝지만 술을 살 때 보여줬던 신분증이 위조였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아휴. 뭘 잘했다고 웃어? 니들도 잘한 거 없어. 청소년보호법은 판매한 사람만 처벌받고 미성년자는 아무 처벌... 그거 위조면 공문서 위조로 넘어간다. 어?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미성년자한테 술 판 저 아저씨나 잡아가시라니까요? 아, 미치겠네, 진짜. 정황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벌금형 부과될 수도 있고 따로 과징금 부과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 저 진짜 억울해요. 다시 좀 조사를 좀 해주세요, 예? 뭐? 이 자식이, 너 아까 그거 위조였지, 위조. 그치? 너 그거 어딨어? 그거 어딨어? 내놔봐. 아, 씨, 어딜 뒤져? 아저씨가 보고도 술판 거잖아. 이 자식이, 이게.
야 이제 시끄러워. 아빠! 엄마 가자. 그래 가자 빨리. 일단 주 통보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야, 니들도 얼른 집에 들어가. 수고하세요. 빨리 기다릴게.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아, 참아, 참아. 야, PC방이나 가자. 아, 이게 어이가 없잖아, 이게. 된 거야? 경찰이 왜? 분명히 신분증 확인했는데 그때는 성인이었어. 성인. 아무래도 위조였나 봐. 위조 신분증? 이렇게 작정하고 총이면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저런 애들을. 어? 아, 진짜 나 술 먹다가 말고 딜을 치는 거지. 난 민주한테 어떻게 할래? 영업정지 받고 벌금 낼래? 아니면 나한테 합의금 줄래? 그럼 다 준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없는. 너무 이상해. 우리 아빠가 다시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편하게 더 울어. 아빠 보고 놀랐지. 사정이 있어서 말 못했어. 누구나 말하기 힘든 사정이 있지. 너도 그런 게 있어? 나중에 혹시 말하고 싶어지면 말해. 그때도 있잖아. 할머니, 미안. 내가 너무 오랜만에 전화했지. 아니요. 이번 여름방학 땐 내가 놀러 갈게, 오랜만에. 어, 그려, 그려. 어, 할미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 테니까 친구들로 같이 와도 좋고. 아, 저 그 시기에, 저,
아빠하고 같이 와도 좋고. 아, 아니야, 아니야. 진아야,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아빠인겨. 응? 아, 전압이 많이 나오겠다. 아, 그만 끊자. 예? 웬 50만 원? 아니, 아빠 벌금이 100만 원 나올 수도 있나 봐. 너보고 벌금을 내달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 힘든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미성년자한테 술 판 게 뭔 자랑이라고 벌금까지 내줘? 아, 그리고 넌 거기서 왜 아빠라고 부르냐? 로빈 오빠도 다 봤잖아. 야, 아빠는 길에서 담배 피는 학생만 봐도 혼내는 사람이야. 편의점에서 철저하게 아빠가 확인하는 거 나도 봤어. 일부러 팔았던, 속아서 팔았던, 어쨌든 팔았잖아. 네 아빠는 옛날부터 그게 문제야. 뽁 하면 속아. 옛날부터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다 믿고 다 속고. 그렇게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 네 아빠가 정말. 아, 속상해. 그렇게 속고 또 믿었어? 아, 제발 사람 믿고 일 저지르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착한 사람이 나한테까지 사기실 줄을 정말로 꿈에도 몰랐다니까. 내가 돈 앞에서 착한 사람이 어딨어. 이제 이제까지 다 날려먹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야. 못 살아. 미안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랑 얘기해봤는데 월세 보증금이라도 건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대. 당장 당신이랑 애들 살 방학하이라도 구해야지. 난 당장 여기저기 옮겨다녀야 될 것 같아. 미안해. 내 몇 년 안에 빚 다 갚고 당신이랑 애들한테 못 해준 거 다 해줄게. 근데 그게 나한테 기다려줘. 오지 마. 가히 갚아도 마. 당신은 오지 마. 낮에 일하면서 자격증이라도 따려고요. 1년만 아이들 좀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말어. 내 손주들인데 뭐. 나가 알아서 챙겨 먹을 것이니까. 언제 갈게요. 우리 산아, 언니가 노래 불러줄까? 물배꽃 꽃잎에 쌓여 어느새 삼드른 낮달 잠깨워 데려갈 구름 없어 꽃 속에 낮잠을 잔다 울보라.
깜짝이야. 미안, 놀랐어? 아니야, 괜찮아. 그 편의점 일 어떻게 됐어? 아, 들었어? 로빈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걱정하더라고. 편의점 사장님이 아버지셨구나. 응.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 살다가 최근에 이쪽으로 오셨어. 지금은 엄마랑 사이도 안 좋고 말하기 좀 그랬어. 근데 아저씨가 절대 그럴 분 같지 않던데? 할 말 있어. 내가 어제 편의점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었거든. 그 빨간 모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화장실에서 빨간 모자랑 부딪혔을 때 목에 문신이 있었거든?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왔을 때 보니까 빨간 모자 목에 문신이 없는 거야. 근데 얼핏 본 거라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알려줘서 고마워. 2000년생 안성인이었어. 경찰 왔을 때 신분증 보여주는 거 봤거든. 그럼 가서 CCTV라도 확인해볼까? 아빠, CCTV 한 번만 보여줘. 왜? 뭐가 좀 이상해서 그래. CCTV 보다 보면 혹시 뭐가 나올 수도 있잖아. 경찰도 그냥 갔는데 니네가 뭘 해. 공학 집안은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직 공부해. 오빠, 그냥 한 번만 보여줘. 응? 아저씨, 찾아보면 뭔가 단서가 나올 거예요. 아니야, 그냥 가. 진아야, 가. 아저씨,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진짜네? 술을 살 때 목에는 문신이 있는데 경찰이랑 CCTV 확인하는 남자는 문신이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문신 빼고는 다 똑같은데. 키, 체형, 옷차림, 모자, 티셔츠에 찢어진 청바지까지 다 똑같은데. 혹시 안성인이 두 명이라면? 가 없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면? 신 있는 남자가 빨간 모자 쓰고 술을 사줬고, 그 후엔 안성인이 술 마시다가 경찰에 신고한 거네. 이런 말이 되지. 야. 아, 예, 사장님. 아니고요.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어떡해. 알바생 구할 테니까 그만둘 준비나 해.
제가 미성년자인데 저한테 술을 팔았어요. 너 아까 그거 위조했지, 위조! 청소년 보호법은 판매한 사람만 처벌받고 미성년자는 한 처벌. 국현들이 제대로 물먹였다면? 야 그럼 어디 감히 날 건드려. 야 내가 그날 고딩인 거 들키고 개망신 당한 것만 생각하면 아씨 그냥 더 세게 밟아줬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아 현돌이도 참 낙하다. 아유 합의금이나 퉁칠 것이지. 딴 데서는 몇 번 해먹었잖아. 야 직소리도 못하고 다 주지. 일주일에 두 건씩만 해도 쏠쏠해. 야 캥기는 게 많으니까 신고도 못해. 뭐야 이거? 그렇게 좋아? 응. 완전 갖고 싶었던 명품백이야. 고마워. 그럼 우리 술 마시러 갈까? 아 미안. 나 오늘은 학교 가봐야 되는데. 일요일인데? 응. 전필 틈풀이라서 오늘은 과사에서 모이기로 했거든. 전필? 과사? 어 그럼 가야지. 연락할게. 어 가. 가. 어이 고삐리 내가 언제까지 속을 줄 알았냐? 이 가방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챙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 고삐리야. 혹시 대학 가면 연락해라. 이 멍청한 머리로는 택도 없겠지만. 아이씨 아 얼마짜리 가방인데. 아니 그리고 갈 거면 그냥 갈 것이 또 가방을 왜 받아가? 아 다 꼬라박았는데 안 되겠다. 오늘 밤에 한 건 해야겠다. 어, 형, 난데. 저,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나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빨리 줘. 뭐해? 전화 빨리 줘.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세요, 좋네. 아니 그게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아유. 언젠간 마스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로빈!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어. 너도 같이 가자. 어디? 우리 아빠가 고맙다고 니들 꼭 데리고 오래. 가자. 내가 뭘 했어. 형부가 사업은 좀 말아먹었어도 미성년자한테 술 팔고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했잖아. 얼마나 덜 떨어져 보였으면 애들한테 속는데. 애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언니도 당했을걸?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는데
애들이 나쁜 거지. 형부가 뭐가 나빠. 아, 알았어, 알았어. 이제 그만 뭐라 그래라. 솔직히 형부 같은 남자가 어딨냐? 아들 없는 우리 엄마한테 아들처럼 잘했지. 친오빠처럼 내 등록금도 내줬지. 뭐 사업 좀 말아먹은 거 빼고는 괜찮지. 그리고 요즘 정신도 차린 것 같던데. 한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긴 뭘 생각해. 사람 안 변해. 그 인간 때문에 속 썩은 거 생각하면 지금. 아. 아니, 박 사장님. 아, 그냥 부동산으로 오셔도 되는데요. 아, 히든비어에서 8시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약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아니, 왜 밤에 술집으로 그래? 계약하러 가는 거야. 아쉬운 사람 찾아가지, 어떡하냐. 아니, 그냥 대낮에 부동산으로 오라고 그래. 아우, 내가 다 알아서 해. 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늘었지? 아빠! 응? 왔구나! 야! 야! 고맙다, 응? 어? 고마워! 아니에요. 로빈이 네가 먼저 얘기했다면서? 뭐 좋아하냐? 앞으로 너 먹고 싶은 거는 이 아저씨가 내가 다 책임질게, 어? 아니, 괜찮은데요. 뭘 괜찮아? 다 얘기해. 다 얘기 알았지? 어? 야, 제이, 너도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어? 골라봐. 자, 골라. 왕창탕! 골라! 얼른 골라. 왕창! 야, 둘 다 인물도 좋고, 품성도 좋은 것 같은데, 저, 쟤네들은 뭘 골라야 되나? 저. 뭘 골라? 네 남자친구. 뭐래, 그런 거 아니거든. 쟤네들이 이사 온 다음부터 복스노트가 계속 도와주고 있어. 제이? 로빈. 니들 정말 복스노트랑 아무 상관 없는 거니? 아, 김 사장. 아. 어서 와요. 배고프지? 아니요, 괜찮은데요. 자. 건배. 나도 한 잔 주셔야지. 아, 예. 내가 김 사장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여자 혼자서 애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짠해 아주. 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저기 계약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 읽어보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여동생 같아서 하는 얘긴데 외롭지 않아? 아니, 이러지 마세요. 진짜 박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아, 저 계약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 김 사장. 아, 왜 이래?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속 얘기 좀 하자는데 뭘 그렇게 까칠하게 그러나.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 자. 하지 마라고, 자식아. 싫다고. 아, 이 여자, 아니 내가 그동안 해준 계약이 얼만데. 아니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이 자식이 진짜. 아, 이게 진짜.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이게 쳤어? 너 도대체 뭐야? 이 사람 남편이다. 왜? 이혼했는데 무슨 남편이야? 전 남편이다, 이 자식아! 예!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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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해라 이 느끼한 놈아 씨. 고소? 그래 고소해. 나는 너 성희롱으로 고소할 거야. 아주 얼굴 주고 못 다닐 줄 알아. 야이씨. 아, 야 못 들고 다닐 줄 알아 이씨. 나 내이씨.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몇 번을 말해. 거긴 어떻게 알고 왔어? 처제가. 꼴 좋다. 그 물주먹을 한번 못 피하고.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때렸어. 잘났다. 당신 마음대로 내 일에 껴들지 마. 당신은 그게 문제야. 옛날부터 가족 생각한다고 당신 마음대로 일 저지르는 거 나 진짜 지겨워. 지겨워. 아니 밤줄 이 엄마한테 같이 가. 데려다 줄게. 너 여기 아까 맞은 애기 봐봐. 저 아저씨가 왜 우리 엄마랑 같이 있어? 야야 그러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가자. 가자. 아 좀 별 알아서. 사나는 그림도 잘 그리네. 응? 아, 근데 어째 아빠만 그렇게 크게 그린겨? 보고 싶어서요. 응?